자, 근데 제가 아까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일정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정이신지. 자, 이제 하는지 보자. 어? 뭐 앞에 뭐가 있어요. 놓여져 있어. 아, 야구. 야구. 아, 정말. 아,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취소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취소되면 안 돼. 나 이거 오늘 경기 꼭 봐야 되는데. 취소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응원도까지 다 준비했는데. 지금 찬원 씨가 삼성 팬이에요. 삼성의 아예 오래된 팬. 아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밑에 공지 떴어. 아 뭐야? 우천으로 인해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 밑에 공지 떴어. 밖에 비가 와가지고 우천 취소. 아예. 저기 응원 도구까지 다 꺼내서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 취소가 됐습니다. 밥이나 해 먹자. 아유. 야구장 가면 이제 보통 요즘은 인천에 가면 이제 삼겹살 구워 먹는 돈이 있고 저런 게 있어. 진짜로. 작년에 잠실 갔을 때는 가락국수도 빠르고 이렇게 그 야구장의 음식들도 굉장히 다양화되는 추세인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야구장 가면 뭐 치킨? 치맥이지 치맥. 클래식. 치맥이지. 그런데. 치킨보다 손은 덜 가고 치킨보다 더 맛있는 요리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치킨보다 더? 맛있을 수가 있어? 하고 후하 끝! 뭐예요? 너무 촉촉하고 너무 쫀득쫀득해. 뭘까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정말. 이게 요리 과정이 너무 간단하고 예. 맛은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예. 닭다리살. 뭐 한 입 먹기 좋은 크기? 자 과연 치킨보다 더 맛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소금 톡톡 후추 톡톡 약간 잠기게? 잡네 잡아야지. 한 30분 정도 재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분! 전분 잘 쓰네. 전분가루랑 물을 전분 잘 사용하면 요리할 게 정말 많죠. 탕수육인가요? 저 옷을 만들어줬는데요? 자, 그리고 이 반죽에 약간 매콤함을 위해서 청양고추 참마늘까지 다 넣어서 마늘도 그냥 반죽이 넣어버렸어요. 어 저렇게 하면 끝이에요? 끝이라고? 끝입니다. 너무 쉽죠? 죽여. 닭전이에요. 닭전이요? 닭전이에요. 이야 닭전이야. 오늘 새로운 전을 많이 보네요. 닭전. 야 닭전 세상에 맛있겠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눌러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눌러서 저게 휘었구나. 저 집게 아시죠? 어 뒤집기가 점점 뒤집히는데요? 아, 아직까지 그래도 뒤집기 숨통은 붙어있네요. 얘로는 도저히 못 누르겠다 근데. 얘 뒤집게 진짜 죽었어 지금. 어 딱 그건데? 약간 이런 넥스레벨인데요? 넥스. 요즘 뭐 찬원군이 춤바람이 불어가지고 춤 잘 춰요. 안 되겠다. 비장의 무기. 눌러주는 거. 뭐죠? 박홍기? 호떡. 좋지 좋지. 이거 있구나. 집에 이게 있구나. 와, 근데 저게 집에 있는 것도 신기하고 사용감이 무척 많은 것도 맞아요. 신기해요. 새 거가 아니에요. 이걸로. 이렇게 꾹꾹 눌러야 바삭해진다고.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네요. 저거는. 이게 가슴살로 안 하는 게 너무 신의 한 수 같아요. 다리살로. 오! 오! 진짜 치킨보다 맛있겠다. 너무 잘 됐어. 와, 맛있겠다. 이거는 치킨보다 이 치킨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곁들일 거 만듭니다. 바닥처럼. 이야. 아우,
메뉴다 진짜. 엄청 메뉴네. 야,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자, 소스 들어가야죠? 예, 조금 예, 남았어요. 소스 들어가야 돼요. 진간장 넣고, 맛술 넣고, 물엿도 똑같은 비율. 설탕 넣고. 잘 섞어서 전자레인지에 2분. 전자레인지? 아니 저것도 한 번 돌려줘야지 마늘의 알싸함이 줄어들고 또 양념의 맛이 좀 어우러진다고 아~ 찬원이가 말했어요. 어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 자 먹어볼까요? 와! 좋지 좋지. 이게 지금 닭다리살은요 정말 부드러워요. 제일 부드러운 부위죠. 아 식감도 좋고 쫄깃쫄깃하네. 예. 저 진짜 맛있지. 와, 와, 야들야들한 거 봐봐, 좀 맛있겠다. 우와, 우와, 야, 우와 소리 나오잖아, 우와. 맛있나 봐, 맛있을 것 같아. 와, 진짜 맛있어. 진짜 표정이야, 저거. 아, 파채랑 같이 한번 먹어봐요. 파랑. 와, 와, 파채 장난 아니다. 이건 반박의 여지가 없죠. 와. 와. 아니, 지금 뭐, 야구는 뒷전입니다. 지금 우천 취소가 잘 됐네요, 어떻게 하면. 고맙네요. 새로운 요리가 나왔네요. 이거를 꾹꾹 눌러서 납작하게 펴서 만드니까 속까지 너무 잘 익고, 너무 촉촉하고, 아, 너무 쫀득쫀득하네. 그것도 너무 잘 구워졌어, 노릇노릇하게. 와, 진짜 맥주 마시고 싶은데? 쑥쑥 들어가나요? 아, 너무 맛있겠네. 찬원아, 다행이다. 이 스튜디오 반응은 좋다.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도 꼭 집에서 닭전 한번 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저거 진짜 해먹을게요. 아, 꼭 해야겠어요. 많은 사람이 해먹을 것 같아요. 네. 응. 제발요.